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데님 대량 리뷰. 데님도 스타일에 따라 뭐 컬러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시기 SNS 브랜드들의 데님들을 보면 막 데님들의 특정 트렌드가 있다라기보단 각 브랜드에 잘 맞는 무드를 내주셨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미 와이드에서 와이드한 실루엣, 요거는 트렌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워싱이나 컬러가 무난한 제품분들은 특히나 좀 롱한 기장감으로 밑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게끔, 다리도 길어 보이게끔, 요게 트렌드. 중청 연청 브라운 데님, 커브드 데님, 워싱이 빡세게 들어간 데님 다양했는데요. 요런 SS 데님들 머리에 박고 제가 준비한 대량 리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무난하면서도 은은한 워싱이 들어가서 유행을 타지 않겠다 싶었던 모드나인의 신상 제품입니다.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데님을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많이 입게 되는 건 바로 기본템 느낌의 데님입니다. 사실 모드나인의 트랄 컬러를 추천할까 했는데 뭔가 좀 더 기본템적인 느낌, 그리고 신상이잖아요? 직감적으로는 요 티네이저 카우보이 제품이 허벅지도 여유롭고 기장감도 길어서 좀 더 트렌드에 맞지 않나 싶었어요. 클래식한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감으로 굉장히 무난한 실루엣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 워싱이 허벅지 쪽에 은은하게 들어가지만 빡세지 않아요. 그리고 요 은은하게 들어가는 누리끼리스한 톤이 굉장히 클래식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기본템이야. 어디에나 툭 꺼내입을 수 있는 중청 제님으로 딱인 것 같더라고요. 트렌디한 아이템을 구매하시기 전 기본템이 필요하시다 하면 중청으로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차차 매칭하셔도 좋고 어떤 컬러감의 니트를 가져와도 찰떡콩떡. 작은 사이즈도 보내주셔서 제 피팅감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좀 멋좀 부리는 데님, 비긴 202의 원턱 와이드 슬랙스 데님이에요.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 슬랙스 맛이 나는 데님. 왜냐 하면 텐셀이 섞여 있는데요. 데님이라 칭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빳빳한 데님이 절대 아니라 텐셀 때문에 찰랑찰랑 거리는 이것 때문에 슬랙스 데님이라 부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제품은 여름까지도 가능한 데님으로 두께감이 엄청 얇은 편에 속해요. 지금 입으면 살짝 다리시려. 사실 여자 데님에는 텐셀을 사용한 데님이 여름 시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남자 데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찰랑이는 원단감에 원톱까지 잡아줘서 굉장히 흐르는 느낌이 이쁜 제품.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입어본 결과 나온 말은 개편해. 잠옷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워낙 비긴 사장님께서 실루엣적인 요소는 굉장히 잘 뽑으시기 때문에 요 바지 45도 각도에서 보면 기깔납니다. 그리고 추천사항은 요 데님은 조금 내려 입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감성으로 막 팬티 보일 만큼 내려 입으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골반에 걸쳐봐. 그래야 조금 더 갬성진 맛을 낼 수 있다? 컬러감은 이름대로 그레이시 블루. 블루감이 많이 안 돌고 그레이감이 확 보여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여름 시즌 티셔츠 하나랑 툭 입어줘도 굉장히 이쁠 제품이지만 지금 이런 흐르는 실루엣 때문에 가디건이랑 입어주면 참 매력적인 제품? 작은 사이즈 제품도 보내주셔서 제 피팅감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런 물 빠진 브라운 데님 하나쯤 나 살 거야! 여러분도 사시라고요. 물이 핵 많이 빠져서 거의 베이지 톤에 가까워진 요 데님. 기본 데님을 이미 갖추신 분들께 이번 시즌 요런 컬러감의 데님을 하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튼 치노 팬츠까지는 아직 부담스럽지만 나 데님은 자주 입어 하신다면 진짜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제 기준 세미 와이드한 핏감으로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단정한 맛을 내주는 핏감인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체적으로 톤이 밝아져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 좋은 데님. 베이지 톤이 은은하게 돌면서 워싱이 막 빡! 세게 들어간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한 맛이 나긴 해요. 봄 시즌 크림 컬러 니트 같은 거랑 매칭해주시면 되게 포근한 느낌을 줄 것 같고 요런 컬러의 데님은 브라운 레더 자켓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거기랑도 입어주시면 이제 착 이어지는 거지. 아니면 흰 셔츠. 내가 원하는 건 흰 셔츠 소매 걷어가지고 그냥 이거만 바지 포인트 주면 끝! 아, 소매는 꼭 걷어야 돼. 이상 사진 가득한 데님 추천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마지막은 밈 더 월드롭의 제품이에요. 밈과 함께한 영상에서 커디 트위스트 데님을 생지 컬러로 추천을 드렸다면 이번엔 화이트 컬러. 와이드한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 그리고 커브된 실루엣이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인데요. 확실히 시원하려면 화이트 컬러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백색 쨍한 게 아니라 살짝의 누리끼리한 톤은 깔려있어요. 이런 화이트 컬러지는 웬만한 컬러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색감 매칭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힘들 뿐 내 자신의 관리, 셀프 관리. 국물 튀지 마라, 바닥에 앉지 마라, 이런 거? 생각보다 코디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늦봄, 초여름에 진짜 빛을 발할 제품이에요. 이 바지 하나로 이제 시선 집중. 봄 시즌에 셔츠랑 자켓이랑 매칭을 해주되 이 바지 실루엣 때문에 뽀착한 느낌을 내실 수 있고 데님 자켓 구매했는데 바지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때 화이트 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 안에다가 뭐 뽀착하게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매칭해주시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연하남 룩? 끊는구나 진짜. 확실히 크롭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 굉장히 손이 많이 갈 제품이고 발목이 보이는 그 왜 이러는 걸까요? 유니크한 실루엣 데님 팬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아이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2SS 시즌 컬렉션들에서 나온 데님들을 좀 머릿속에 바꿔 추천드린 데님 대량 리뷰였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데님이 청바지! 이게 아니라 실루엣적인 차이, 뭐 원단적인 차이를 통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구나, 이런 게 트렌디한 요소구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 듬뿍 담긴 대량 리뷰에 따라오는 건 뭐? 이벤트! 난 내 셀렉에 당당하다고! 입어보시라유!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한 분씩 모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트렌드를 이제 머릿속에 받고 대량 리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원하시는 대량 리뷰 아이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할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어머, 할 거야! 해줄 수도 있어야지. 웬만하면 해드릴게. 저랑 취향이 겹치면 해드릴게요.